안녕 여러분. 갑자기 집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이사온 기념으로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을 막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엄청 어수선하긴 하지만 우리 고양 씨도 여기 잘 왔고요. 숙주야, 침대를 여기 새로 샀는데 여기는 숙주 자리가 되었다는 거. 아주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에요. 아침은 복숭아 씨. 엄청 잘 익었어. 멜론이랑 복숭아 잘라왔습니다. 맛있겠죠? 엄청 잘 익었어요, 지금 과일이. 방을 좀 봤거든요, 어제? 어머, 다 찌그러져 왔는데? 집에 파스타 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냉파스타 해먹으려고 푸실리 면이랑 요거는 냉동 삼치. 제가 요런 냉동 생선 구이를 좋아하는데 삼치 순살이 있길래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샐러드 믹스,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뭐 요새 낫또가 또 엄청 땡겨가지고 무조건 풀무원 요 실의 힘이 제일 맛있어.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스테비아 토마토 요렇게 시켰습니다. 나의 일주일째 식량. 급하게 촬영해야 될 게 있어갖고 사진 하나 찍고 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주 자주 시켜먹는 샐러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청소하고 하려고 합니다. 밥이 왔어요. 오, 배고파.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샐러드입니다. 와사비 낫또 샐러드에다가 스모크 비프를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에 따로 스크램블이랑 아보카도를 더 넣어서 먹을 거예요. 많아야 맛있거든요. 이야. 일단 소스 먼저. 그리고 마지막 아보카도. 완전 잘 익었죠? 계란 2개. 프라이팬이 수평이 안 맞아서 가생이 쪽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스크램블이랑 아보카도 넣어서 커피랑 그리고 김 싸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 화창해져가지고 나들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강 갈 거예요. 체육복 이렇게 입었고요. 아니 이거 휴대폰 거치대도 샀는데 이거를 지금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립을 먼저 해줄 건데 맞는 걸 찾아야 돼. 너무 많고. 귀엽죠?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파스타를 저녁으로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면이랑 야채고 소스는 간장 하나 반 올리브오일 하나 설탕 반 큰술 다진 마늘 한 통갈이 그리고 레몬즙을 굉장히 많이 짜고 있는데 이러면 겁나 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추를 넣어주고 물이 끓으면 소금을 짭짤할 정도로 넣어주고 소실리면을 한 두 줌 정도 그리고 야채를 손질을 해줄 건데요. 이 방울토마토가 스테비아라서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 방울토마토 소실리면에 소스를 한 두세 스푼 정도 부어주고 야채랑 토마토를 넣고 잘 비벼줍니다. 슥싹슥싹 그리고 요 귀여운 아일러브 떡볶이 그릇에다 먹을 거고요. 예쁘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요 모습. 요즘에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보면은 일기를 엄청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뭔가 일기를 쓰다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쓰기 싫어져가지고 귀찮아서 안 쓰다가 오늘 들은 말 중에 일기가 숙제가 된 순간 끝난다. 그냥 한 문장이라도 오늘 굉장히 잘 살았음 이런 거 그냥 한 문장이라도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